여러분들, 아니 뭐 1비라서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일어나자마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흥민이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와, 어제 새벽에 흥민이 친구들 그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예. 아, 진짜 주작 아니고 진짜로. 진짜. 나 충격 먹었어. 아니 아니, 흥민이가 교통사고가 난게 아니라, 흥민이는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있었는데, 이제 흥민이 친구 4명이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명은 거기서 바로 즉사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흥민이 장례식을 간 상태입니다. 아유, 여러분들 무슨 사람 이렇게 생명 갖다가 이렇게 어그러꺼리고, 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참. 아니, 음주운전 아니야. 그냥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세 명은 크게 다치고 한 명은 바로 참. 나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흥민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전화 받고 지금 온천장인가 거기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런 거고. 진짜 여러분들 연말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연말에는 이제 그 술자리도 많고 모임도 많기 때문에 진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연한 거지만, 저는 만약에 술 먹는 자리면은 전 차를 안 들고 나가요. 어차피 택시를 타고 다니고, 만약에 차를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술자리 같은 그런 데서는 차를 아예 들고 가시지 마시고, 택시를 타고 다니십시오. 택시를 타고.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연말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말에는. 요즘 왜 이렇게 제 주위에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 요즘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고, 정말 연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차를 아예 안 들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차도 많이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음주운전 그 검사도 많이 하고, 아예 차를 안 들고 다니는 게더 이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흥민이가 갑자기 전화 받고 바로 나가가지고, 안 씻고 바로 나가더라고. 안 씻고 바로 나가가지고,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흥민이가 오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송년회가 아니라 망년회 아니야? 송년회는 이제 2016년, 처음 할때 이제 그거를, 모임을 송년회라 하는 거고, 이제 2015년을 마감하는 거는 망년회 아니야? 왜? 아, 같은 말이야? 아, 그래. 아니, 난 똑같은 건줄 알았어. 아니, 난 다른 건줄 알았어. 송년회랑 망년회의 차이점은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는 걸 망년회라고 하는 건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송년회는 2016년 거의 처음에 만났을 때 그거를 송년회라고 하는 줄 알았어. 미안하다. 아우, 또 물수민님께서 또 3개 2개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물수민님께서 또 3개 2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우리 또 3개 2개 하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뭐야, 우리 또 윤수님께서 또 하나 평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오늘 그 송년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 또 똑같이 대패 삼겹살 하나 구워 처먹고, 그 다음에 감자탕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이 2015년 너무, 솔직히 말해서 다 빡세게 달렸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 빡세게 달렸을 텐데, 대패 삼겹살과 이 감자탕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좀 그래요, 예. 2016년에는 이제 그, 좀 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송년회를 하는 건데, 좀 이, 일단 음식부터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맨날 남자 4명이서 이렇게 칙칙하게 맨날, 맨날 보는 사람들끼리 막년회 한다는 자체가 일단 먼저, 제일 먼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파티룸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또족 같은 게, 파티룸 같은 경우에도, 남자 4명이서 파티룸 잡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너무 진상 같아 보이고요. 예. 정말 좀, 그래요, 여러분들. 예, 뭐 파티룸을 잡아라, 아니면 뭐, 뷔페를 잡아서 놀자, 뭐 이러시는데, 그냥 뭐, 뭘 하든 그냥 남자 4명 있으면 그냥 다족 같아요, 그냥.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예.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똑같이 느낄 거예요. 이 새끼들은 맨날 쳐보는데, 맨날 4명이서 대패 삼겹살만 쳐먹고 있으니까, 예, 좀 식상하기도 할 거고, 좀 많이 좀 족같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도 족같지만, 저도 당사자들은 개족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무조건 여자는 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아니, 진짜 발정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여자가 좀 있어야지 분위기가 살아요.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전희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전희를 불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전희를 불러야 됩니다. 예. 근데 또 전희 입장에서는 또이네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예, 좀 잘생겼으면은, 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거나 뭐 그럴 텐데, 그것도 아니고, 네 명, 다한 명은 탈모에다가, 한 명은 아다에다가, 한 명은 데이새끼에다가, 한 명은 그냥 토트넘 새끼고, 이렇기 때문에, 예, 좀, 전이도 혼자 오기엔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각자, 여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왜냐? 민국이 형님이 연락하는 여자가 단한 명도 없거든. 그리고 흥민이가 만약에 여자를 부른다 하고 하면은 뭐 흥민은 되겠죠. 예. 흥민은 되겠고, 그 다음에, 준이 형은 전이밖에 없고, 일단 중요한 건또 나는 없어요. 예. 나는 없어요. 예. 또 나는 또 중요한 건또 나는 없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안양이가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양이 또 서울 살고 그러니까, 안양이가, 지금 오기에는 좀 너무 빡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 비행기 표는 내가 내줄 수 있던데. 아니. 그래가지고, 아이씨. 와, 나 진짜. 야, 그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퇴하려고 했는데 진짜 참은 거예요, 형님.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 표정 보이시죠, 지금? 저 강퇴하려고 했는데 진짜 책임 준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솔직히 여러분들 제말 공감을 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제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맞죠? 솔직히. 아니, 남자 4명에서 맨날 이제 연말에 하는 것도 여러분들 지겹고, 이 각자의 이 여자 한 명씩을 불러와야 되는데, 좀 새로운 송년회를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 아니, 근데 좀 새로운 송년회를 해야 되는 것도 좀 웃긴 게 송년회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많이 웃기긴 한데, 하여튼 간에 무조건 여자가 좀 있어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로. 아,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너가 있는 세상님께서 또 중계방에서 1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봤을 땐 서명지가 와주면 너무 좋거든요.
서명지가 와주면 너무 좋은데, 내가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고, 아, 내가 일단은 전화 한 통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진짜 친구라고 할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데, 좀 전화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전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제가 휴대폰 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아, 이게 뒷자리가 좀 비슷해가지고, 씨발, 눈치를 챈거 아닌가 싶긴 한데.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맨날 전화를 안 받네. 이렇게 됐는데, 뭐, 일단은, 참. 아, 또, 남자 4명에서 또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 아니, 흉짱 누나는 안 돼. 흉짱 누나는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얼굴이고. 아.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비는 면상도 모르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고, 우리 사촌 누나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엄마는 밑에 있고, 뭐 저장돼 있는 여자가 없어요. 아, 나 씨발. 아니 근데 좀 그게 한게내 캠이 좀 빠지게 나와요 진짜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소유님이 진짜 실물 진짜 이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캠어 집에서 혼자 방송하실 때 진짜 이쁘게 나오시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진짜 개빠지게 나와요. 예, 네. 진짜로 이게 좀 약간 저의 최적화가 돼 있어요 이 캠이. 저는 존나 캠이 캠빨이 존나 잘 밖에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캠이 존나 빠지게 나요. 그래서 나랑 합동 방송 할 생각이 없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정말이에요, 진짜로. 아니 정말이라니까, 진짜로. 아니 내가 소유님을 보면서 느꼈다니까. 소유님이 실물이 진짜 이쁘신 거야. 그래서 와 이쁘시다 이 생각을 했는데. 내 캠에 오니까 무슨 소유님이 아닌 것처럼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깜짝 놀랐거든요. 또내 방송에 여자분들 누구누구 나왔었죠? 이 캠에? 이 캠에 누구 나왔었죠, 여러분들? 이 캠에 누구누구 나왔... 아씨 개새끼야, 씨. 아, 아침부터 존나 빡치게 하네, 진짜, 씨. 나가, 씨. 나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인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인성이 지금 폭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들지 마십시오. 우리 메시바르님께서도 하나 팬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담배 한 대만 피자. 아, 씨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를 하나 피게 된다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어? 알겠지? 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님들? 아, 진짜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형님들? 보니아니가 누구야? 보니아니가 누군데? 보니아니가 누구야? 뭐야? 아니 나 몰랐어. 아니 나 몰라. 아니 나 그거 뭐야? SNS 잘 안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누구누구 온다는 거냐라고 하는데 뭘 누구누구 와? 어 뭐야? 강퇴시켰어? 아니지. 뭘 누구누구 와? 그냥 씨, 아, 한 명씩 이렇게 여자를 좀 불러왔으면 좋겠는데 내 나부터가 일단 없으니까. 이나님은 인천에 사는데 부산까지 어떻게 오냐? 부산에 사는 BJ 없냐? 여성분들? 소유님, 소유님은 일단 있으시고 소유님 부산 사시고 없지? 안소진님? 안소진님이 누군데? 아이, 야 나보다 더 랭킹 높고 그리고 베스트 BJ 아니냐? 어 그럼 클라스 안 되지. 내가 클라스 한참 딸리지. 안돼 이런 클라스 높으신 분들 부르면 안돼. 밸런스 붕괴되잖아. 어? 일반 BJ 모임에 베스트 BJ 오면 안 돼. 여 게스트를 구해 시청자 중에. 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 게스트 구해 시청자 중에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지금 2000분 넘게 계시는데 다 남자예요, 제 방은. 예. 다 남자예요, 진짜로. 난 이건 장담할 수 있는데 다 남자예요. 예. 한 명도 없어요. 일단 뭐, 씨. 그냥, 네 명에서 그냥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씨. 야발. 아이 또 이게 또 12월 30일인데 좀 아 좀 찰랄하게 좀 보내고 싶은데 또 이 네 명에서 또 대패 상태에서 또 처먹고 이러는데 아 진짜 씨.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굽하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wanna girl, I'm a boy. 전이 친구들을 부르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이런 말 좀 드리기 뭐한데 전이도 진짜 히키코모리예요. 밖에 안 나가더만, 밖에 안 나가더만. 어, 나 깜짝 놀랐다 진짜. 전이도 히키코모리더만. 어, 아, 나 전이 보고 나 깜짝 놀랐다 진짜로. (웃음) 와 진짜 어저께 그 뭐야 뭐냐 그 어저께 흥민이랑 나랑 아 잠시만 기지개 좀 할게. 아 어저께 전이 아 전이래 아니 어저께 흥민이랑 나랑 이렇게 둘이서 자는데 와 이때까지 잤다. 와 진짜
남자 두 명이서 자면은 안 돼. 아, 일어나지를 못해. 혼자 자면은 그래도 알람 맞추고 일어나는데, 아, 두 명이서 자면은, 아, 일어나지를 못해, 진짜로. 아, 그래도 혹시라도 이 연말 파티에 오실 친구 데리고 와도 된다. 여성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야, 근데! 진짜 남자 전화하지 말자, 진짜. 이번에는, 진짜로. 어? 진짜 이번에는 남자 전화하지 말고, 진짜,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예. 오늘 재밌는 방송 한번 만들어 보자. 솔직히, 남자 4명에서, 대패 삼겹살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감자탕 먹고, 의미가 없어요. 이건 송년회가 아니라, 그냥 맨날 보는 사람들끼리 그냥 밥 먹는 거고, 예. 좀 다른 걸좀 시도를 해보려면은, 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뉴페이스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 한번 해봅시다. 예. Let's go. 여보세요? 여보세요? 봉준이 오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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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는 너무 당당해서 족같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삼뜨기 급식 중. 여보세요? 기화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좀. 여보세요? 와쿠대장 봉준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아빠! 아 진짜 하지 마봐 좀 어? 아 제대로 좀 하자 좀. 아왜 그러냐 너희들 뭐 씨발 왜 이래 너희들. 여보세요? 오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남자친구 있지 않나요? 아니요, 남자친구 없는데? 어디 사세요? 저요, 대전이요. 왜 전화하셨죠? 오빠 목소리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아, 여자 맞아요?
네, 어제 봤는데. 아, 진짜요? 아, 일단은 제가 오늘 그 뭐야, 여기 부산에서 같이 송년회를 할 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전은 지금 멀지 않습니까? 아, 좀 멀죠? 예. 만약에 지금 몇 살이신데요? 23살 돼요. 23살이요? 왁구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22살인데 23살 된다고요. 아, 예, 그니까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왁구 상태가 어떻냐고요? 왔고요? 예. 얼굴이요? 네네네네.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듣는데? 오, 씨, 오, 이런 자신감이면, 오, 이런 자신감이면 진짜 이쁜 거거든요? 오, 혹시 친구들도 왁구 상태가 이쁩니까? 뭐, 못생긴 친구도 있고, 이쁜 친구도 있고, 그렇죠? 오, 혹시 그러면은 제가 좀 사진을 좀볼수 있나요? 얼굴 사진이요? 네. 방송에 공개되나요, 얼굴이? 아, 방송에 공개되면 좀, 꺼려지나요? 방송에 공개되기는? 아, 그건 좀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방송에 출연을 못 하겠네요? 아, 네, 추천 못 하. 뭐야? 그럼 제가 왜 아까 듣고 싶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아, 알겠어요. 꺼지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씨! 잘 계십니다. 여보세요? 아까시 김봉준. 하지 마봐. 지금 이딱 온다니까. 봐봐. 하지 마봐. 너희들이 하지 마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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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서민, 너 이거 고소할게. 너 이거 고소할게. 너 이거 지금 번호 이거 내가 지금 저장해가지고 고소할게. 고소한다. 고소한다. 안 쪼네? 저이 새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서야, 보고 싶다. 아, 씨발 새끼야! 아, 미친 새끼인가, 진짜, 씨. 여보세요? 네, 봉준 씨.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전화 좀 하지 마봐라, 진짜로, 어? 여보세요? 발.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여보세요? 잠시만요. 야, 063이면 어디야, 063? 063이면 어디야, 형님들? 여보세요? 아, 이 새끼가, 진짜, 이씨. 야, 전화 너무 많이 해서 터진다, 이거. 아, 미치겠네, 씨. 여보세요? 김바다씨 남캠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 중지를 좀 시키고,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무엔터 이제 마무리로, 이제 12월 달 이제 마무리로, 2015년 마무리로, 예, 송년회를 할 텐데, 맨날 이제 네 명이서 똑같은 삼겹살 먹을 바에야 차라리 시청자분들 여성분들이 있으면 같이 예, 송년회를 즐기는 게 방송에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자 시청자분들 부산에 사는 분들의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전화하지 마시고 여자분들만 전화를 주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장난식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여자들이 전화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을 해도 전화를 할거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보세요?
이사님 출러가지고 부사 부탁을 했잖아 이 개새끼야. 내가 부탁을 했잖아 이씨. 아씨 여보세요. 오빠 나 윈서야. 저... 아 여보세요. 아 터진다 이거. 아 전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보세요? 송년회 말고 혹한 게 합시다. 아. 여보세요? 남자는 쓰, 여자는 쓰! 아씨! 여보세요? 아이고. 세 분만 더 받고, 예. 이거 안 할래요. 여보세요? 우와! 지랄하고 앉아있네, 아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랄하지 마. 이게 무슨 여자 목소리를 지금 흉내내는 거야. 다시 해봐. 여보세요? 지랄하고 앉아있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넌 진짜 여자 목소리 잘 따라한다. 저 여잔데요? 지랄하지마. 진짜로? 저 여자 맞는데요? 네. 진짜요? 죄송합니다. 아 여자... 목소리 예? 장기 걸려서 그래요. 아 진짜요? 어디 사세요? 저 부산이요. 아! 부산 어디요? 하단이요. 하단? 네. 오 하단 쪽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지금 옆에 남자친구 있잖아요. 예? 옆에 남자친구 있잖아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하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좀 뜸들이셨거든요? 아, 아니요. 여기 없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어떤 네. 이유로 전화를 하셨는지? 아 그냥 봉준이 좋아서요. 아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지금 네. 전화를 하는 이유는 오늘 네. 혹시 뭐 약속 같은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 몇 살이십니까? 22살이요. 아! 22살. 이 제가 어제 점집을 봤는데 뭐 믿을 건 안 되지만 뭐 3살 어린애라든지 아니면 저보다 2살 어린애가 정말 저랑 궁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 진짜요? 혹시 와꾸 상태는요? 왜요? 그냥, 네네. 네, 여자같이 생겼어요. 아! 여자! 근데, 봉준님하고 저하고 사면 제가 아까울 거예요. 오! 당연히 아깝죠. 모든 여자들이 내 옆에 서면 다 아까워요. 예. 아, 장난이고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하루에 몇 끼 드시는데요? 예? 하루에 몇 끼 드시는데요, 하루에? 뭐라고요? 하루에 밥을 몇 끼 처먹냐고요. 아니, 몇 끼 먹냐고요. 예. 아, 저 네 끼 처먹어요. 아, 이런 씨발, 야식까지 드십니까? 네? 야식까지 드세요? 아, 아니요. 근데 네 끼를 처먹는다는 거는? 세 끼를 네 끼로 나눠 먹어요. 아, 좀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것 같은데 좀 네.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십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혹시 네. 실례지만 그 키가 어떻게 되시죠? 동종인 거? 170이요. 170요? 네. 실 안 싣고 170요? 네. 그러면 몸무게가 6으로 넘어가겠네요? 몸무게 58에서 60 왔다 갔다 해요. 우와! 제가 진짜 여자 몸무게를 잘 몰라서 그런데 170에 58이면 여러분들 괜찮은 건가요? 날씬한 건 아닌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혹시 좀 사진을 좀 볼 수 있나요? 네. 진짜요? 왜 이렇게. 아닌데, 예. 봉준님만 보시면 안 돼요? 저만 보라고요? 네, 보시고 아니, 괜찮으면 네.
저희가 만남이 성사가 되면 그때 공개해 주세요. 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잠깐이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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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네? 오, 아 잠시만요. 오. 자, 일단은 예, 사진을 일단 먼저 볼게요. 제가 휴대폰 이 휴대폰 번호로 지금 문자 하나 날릴게요. 잠시만요. 네. 예, 잠시만요. 오, 뭐지? 왜 이렇게 적극적이신 거죠? 아, 제가 네. 원래 철밥이었는데요. 네네네네. 제가 봉주님을 철군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네. 그 봉주님께서 런닝머신 타실 때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멋있다고요? 네, 그 막 쿵쿵거리며 런닝머신 탔는데 멋있었다고요? 네, 그 박력 있게 막. 알겠어요. 일단 잠시만요. 예. 네, 거기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공주님 팬 됐어요.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문자 하나 보냈거든요. 네, 왔어요. 예, 여기다가 지금 사진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전화 끊고요? 아니, 아니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아, 잠깐만요. 네. 오, 뭐지? 아, 야, 잠시만요. 근데 부산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예, 네네. 예. 부산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왜 사투리를 안 쓰시죠? 아, 저 여기저기 많이 살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내보세요. 왜? 나는 사투리 아! 아니야, 야, 괜찮아. 어차피 전화번호 받았기 때문에. 잠시만. 아, 설마 번호 자객인가? 네, 여보세요? 아, 예, 지금 전화가 튕겼는데. 네. 예, 지금 그거 뭐야. 사진 빨리 보내주시고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어, 아닌데? 넌 잘하고 있어. 헷갈릴 때면. 기회라는 건 인생의 위기에 넌 알잖아 다시 일어나는 법 천국 여행 간다면 어서 싸 carry on 멈추지 마라 아직 할 일 많아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의 사진 봐 넌 동생들의 거울이자 가족들의 별 네가 잠을 줄여야만 그들이 편하게 숙면 야 이 병신아 티 좀 내지 마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 눈물을 흘리냐 살의 새끼가 꼬꼬치고 다시 들어 책임감
이거에 반했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사진 안 오지. 삐후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메시지나 남친이 시켰네. 카톡을 바라고? 존나 뭐 카톡 프사가 일단은 예, 낚시인 걸로 예, 판매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봉준 오빠.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네. 여보세요? 애기야! 애기야! 여보세요? 오빠! 여보세요? 예, 인사야!
여보세요? 드디어 민서. 여보세요? 오빠야. 아유 씨. 여보세요? 네, 차라, 그래, 차라. 그럴라 했다, 이 개새끼야. 형님들 추천 한 번씩 받으러 오세요. 때려치우겠습니다. 추천 1000개까지만 좀 눌러주세요. 예, 장님. 우리 중계방에서 상대평가 실언이 하나 팽가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계방에 지금 2000분 넘게 계시는데 하나로 팽가입해 주시면 아유 중계방에서 악어형이다니 하나 팽갈 감사하고요. 와 근데 형님들 진짜 존나 신기한 게 있는데 와 3000분 넘게 보시는데 추천이 안 올라가요. 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저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보는 거에 비해서 제 방의 추천수가 10%라더군요. 예. 그럼 너무한 부분 아닙니까 형님들? 10%밖에 추천을 안 해요. 제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제 거거든요. 어제 거. 어제 거예요. 어제 이제 누적 시청자가 10만 명이고 이제 추천수가 3000명. 와, 엄마. 그렇죠. 10만 명이 네 방송 보는 게 아니잖아. 누적 시청자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래도 작은 편 아닙니까, 형님들? 감사합니다. 네. 풍선 공개를 왜 맨날 하라고 하냐, 진짜. 아, 씨발, 드디어 100개 터졌어요! 와! 와, 씨발! 와, 계산기가 100개 너무 고맙다, 진짜로. 와, 이 새끼 나갔네. 와, 그, 아 너무 고맙다 진짜.
와, 진짜. 계산기야, 너무 고맙다, 진짜. 100개 너무 고맙다,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 아니, 형님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전화로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전화로 했을 때는, 이게 계속 남자들만 전화 오고, 너무 병맛들만 너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낚시냐? 나 진짜 이거는 제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집착증이 있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집착증이 있어가지고 낚시 아닌 것 같은데.